오늘 말씀은 이 앞번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개요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런 말씀을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사도 요한 당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싸워 이기라 이런 어떤 주제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 배경,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 유배되었던 어떤 그 배경, 어떤 박해와 환난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석의 견해. 그 다음에 천년설에 대해서 잠깐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앞번에 읽었던 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다. 그래서 1장 1절은 계시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봉안 이단들은 요한 계시록이 봉안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봉안책이 아니에요. 계시라는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봉안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이다.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자기가 본 것, 증언 이런 어떤 의미가 그리스도인들과 이단 교주들의 어떤 사용하는 말이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교주들은 특히 신천지 교주는 장막성전에서 배도와 멸망의 사건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들었다.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을 확인해 보면 전부 허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 그럼 무슨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따라서 증거라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본 것, 여기서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서 보여준 것,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 가운데에서 보여준 것을 다 증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가 굉장히 단수기 때문에 야, 혼자다. 또는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이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이사야 61장을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잠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룸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 예배 순서가 있어요. 우리도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회당 예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순서에서 성경 봉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읽죠. 그리고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읽는 자는 뭐 오늘날에는 뭐 공동 읽기도 하죠. 공동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설교하는 자, 읽고 설교하는 자를 읽는 자, 회당에서 읽고 설교하는 자를 읽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교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봉독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읽는 자라는 것은 읽고 설교하는 자, 회당에서 읽고 설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면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듣고 지켜 복을 받는 책이다. 두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번에 이어서 이 앞번에서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의 시대 배경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번에 두 가지 시대 배경을 제가 도입했는데요. 하나는 네로 시대 배경을 통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56년에서 68년 이게 네로 시대 배경입니다. 그때 기록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채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티안 시대 배경에 기록했다. 도미티안 시대. 이 네로나 도미티안을 왜 이렇게 시대 배경으로 보냐면 계시록이 박해의 상황이에요. 박해의 상황. 박해하는 자를 짐승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 배경을 하면 666 짐승이 누구로 나타나냐면 666 짐승이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도미티안 시대의 배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 도미티안이 666 짐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어떤 박해만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박해 사망이 로마도 박해했지만 또 유대인의 박해가 있어요. 유대인의 박해. 그 다음에 이방신을 그리스 뭐 제우스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을 섬기고 뭐 이런 어떤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헬라 박해, 그리스 박해가 있었어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박해. 이런 어떤 시대 배경을 이 요한 계시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밧모섬에 갇히게 된 배경은 뭐냐? 요한복음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섬이라는 섬에 있었더니 뭐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도 십자가의 박해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환난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환난, 그 다음에 그 환난 박해 가운데에서 참음이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견디는 것을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무엇이 크다? 영광과 복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나 계시록 2장 13절에 순교한 사람 안디바도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바 순교했고 사도 요한도 당연히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전승이 두 가지 있는데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전승이었어요? 끓는 가마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해 상식.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사자굴에도 안정하고 불구덩이에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승은 독약을 먹였는데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가짜인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옆 병사에게 먹였더니 죽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 죽지 않으니까 어딜 갔다는 거,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 이 저장 연도는 AD 9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AD 95년으로 보는 그 저장 연도를 95년으로 보는 것은 도미티안 시대에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빅토리누스, 제롬, 이제 교회사가인 유세비우스, 이런 사람이 이런 이제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1년 6개월 동안 그 유배되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95년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96년에 기록되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네로 시대에 뭐 기록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95년경에 5년경 도미티안 시대에 본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는 이제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은 다 그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먹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베드로하고 가다가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죠. 십자가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앞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베드로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도망가지 않는, 쉽게 말해서 배도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제자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세대배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형제예요. 이 야고보 형제는 사도행전 12장에 먼저 죽었어요. 일찍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우세비오스 초기 기독교 교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95년경 황제 숭배 거부로 반모섬에 보내졌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석방되게 된 계기는 뭐냐? 도미틸라의 집사장이었던 스테파노스에 의해 살해됩니다. 그리고 후계자인 네리바에 의해 석방되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생을 마치는 거예요. 100년경에 약 90살에 자연사했다는 거예요.
또 혹은 혹자는 94살까지, 94살까지 살았다 이런 어떤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스티아노스 통치 기간에 95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는 정설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연관된 로마 황제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연관된 로마 황제들을 우리가 쭉 보면 로마 황제들은 아우구스투스가 BC 31년부터 14년까지 로마 황제입니다. 이제 아우구스토란 말은 이제 이게 황제의 칭호로도 나중에 사용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티베리우스, 세 번째가 가이우스, 네 번째가 클라디우스, 다섯 번째가 네로. 이 네로가 이제 박해를 시작하여 아주 가장 극심한 박해죠. 그다음에 베스파시우누스, 그다음에 티투스, 그다음에 도미티아노스. 도미티아노스가 이제 네로 다음에 가장 네로보다도 더 심한 박해를 한 사람입니다. 네로는 이제 그 도시에 한해서 박해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로마 화제를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덮어씌워가지고 박해를 했죠. 그러나 이 도미티아누스는 소아시아까지 자기 통치 영역의 전반에 걸쳐서 자기를 살아 있을 때 신격화해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경배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박해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는 황제 숭배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선정을 베풀면 원로원에서 사후에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 있을 때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숭배를 하겠어요. 그래서 숭배 항상 한 사람만 이렇게 황제의 어인을 찍어서 이렇게 통행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이 약 15년간 통치를 했어요. 81년부터 96년까지. 그래서 도미티안은 말 그대로 도미틸라의 집사장이었던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 후계자가 이제 네르바에 의해서 이제 통치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석방이 되죠. 이제 이런 어떤 시대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 보면 사도 요한은 판모섬에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2장과 3장만 편지다 이렇게 이단들은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앞번에도 마찬가지 한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한 두루마리. 1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한 두루마리. 자, 계시록 1장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되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에 라오디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여기서 두루마리는 라이트 오너 스크롤입니다. 그래서 한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한 두루마리로 이 일곱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에 보내면 그것을 돌려서 가서 보는 어떤 회람형 서신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예언을 기록한 서신서죠. 그래서 근데 이 일곱 교회를 이단들은 모방을 해요. 그래서 모방을 하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를 어떻게든지 나타내야 돼요. 이 모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루었다고 하려고. 모방을 하려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모방해야 되니까 이 장막 성전이라는 여기 보면 이 장막 성전이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일곱 별이 없는데 일곱 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곱 교회를 연상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것이 한 교회입니까? 일곱 교회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십자가 두 개 있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래서 이 75년 9월 6일 날 이제 어평호 유재열이가 이제 감옥 가고 어평호 목사 여기를 맡아서 77년 12월 20일 날까지 약 2년 정도 이 목간판으로 화천 이삭 교회로 얘기를 그 간판을 붙인 겁니다. 이게 교회 이게 한 교회지 일곱 교회가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일곱 교회로 연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건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지 이 화천 이삭 교회가 일곱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왜곡이죠. 그리고 이제 도미티아누스가 81년에서 96년까지 이 기독교 박해를 네로 다음에 두 번째 기독교 박해를 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수밖에 없느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인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도라고 말할 수 있죠. 배도, 배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배도한 사람들이 많았죠. 황제 숭배를 하고 도망간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그럼 황제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나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형제들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요. 이 현대어 성경에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9절에 읽어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요한만 이런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도미티안 황제 숭배로 인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박해 이 나라에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 박해 황제 숭배를 거부한데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은 유배를 보내주고 안디바는 순교를 했죠. 그러나 순교를 했고 이 황제 숭배란 사람은 살아 있었어요. 살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에 대해서 그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디투스가 아들이 없어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30세 황제가 됩니다. 이제 티투스가 황제인데 티투스가 아들이 없어서 죽고 나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30세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선정을 베풀 경우에 죽은 후 사후에 신으로 숭배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황제 숭배. 자기를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고 숭배를 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를 보면서 로마 시민들은 죽은 네로 황제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로 황제 때 굉장히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가 네로보다 더 박해가 심하니까 네로 황제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도미텔라 집사장이었던 스테바누스에 의해서 암살되고 네르바가 이제 그 다음 황제로 이어졌죠. 그리고 로마에서 최초로 박해했다는 것은
네로 황제입니다. 두 번째가 도미티아누스라 했죠. 이 도미티아누스는 먼저 유대교 진영을 정조준한 반유대교 법령들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유대교도 이 도미티안에게 박해의 대상이었죠. 이 법령들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금지되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바치던 반세겔의 성전세도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AD 70년 로마 시에 있던 제우스 신전의 유지비 명목으로 사용됐어요. 이게 로마 황제였던 숭배가 있었고, 또 뭐예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 있었잖아요. 제우스 신전, 그리스 12신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명목으로 이제 거뒀기 때문에 성전세를 착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어떤 반감이 굉장히 심했겠죠.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로마 시민에게만 국한되었지만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멀리 소아시아 지방에까지 박해로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었고 이런 배경에서 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그 당시에 이제 우상을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이 아데미는 이 우상들은 헬라 우상이에요. 그리스 우상입니다. 아데미 그림 보면 아데미 여신도 있고 다산의 여신이죠. 그 다음에 제우스 신. 이것은 에베소에 있었던 신들입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그 다음에 제우스, 뭐 최고의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헬라인들의 박해와 유대인들의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1세기 말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스가 헬라인들이라는 것은 그리스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우리는 이 영업만 전하해줄 위엄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과 굉장히 대립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어떤 전도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신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에베소나 이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조각해서 팔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냐.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예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또온 아시아와 그러면 온 아시아가 이 아데미 여신을 이 신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소아시아와 이쪽에 유럽 터키 이쪽에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 기독교인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자, 할례도 받고 율법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도 믿지 않는, 지키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회의의 결정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회의의 결정 내용이 뭐냐?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 율법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될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이죠. 그 다음에 음행, 그 이방신 섬기면서 그 신전에서 창기와 같은 그 매매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죽일 때 어떻게 죽냐? 목매어 죽였다는 거예요. 목매어. 목매어 죽으면은 고기에 피가 스며들어요. 근데 율법에는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그러면 이방인들이 바꿔 말하면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이 누구하고 부딪혀요? 유대인들한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걸림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금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상의 더러운 재물이라는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건 돼지고기예요. 그 신전에 돼지고기. 그러면 돼지고기는 가증한 짐승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세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진 짐승은 정한 짐승인데 대세김을 하면서 발굽이 갈라져야 되는데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대세김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가증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날 이대로 똑같이 지켜야 되느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서 아무 해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며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 죄가 없어요. 다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걸림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걸림이 되냐?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먹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음행만 오늘날에는 주의하면 돼요. 목매어 죽인 것도 먹고 선지국도 먹죠?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였냐면은 네 번째 그리스인 신에 또 뭐가 있냐면 아데미 여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간들을 가지고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제 제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병든 자를 낳으니까 이제 뭐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에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복음과 배치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어떤 헬라인들의 박해, 그리스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는 어떤 거였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 이런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추레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추레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근데 유대인들의 박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박해를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는 신명기 6장 4절에 오로지 누구만 하나님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또 누가 하나님으로 등장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안식일도 안 지켜. 또 뭐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 장로들의 유전에. 장로들의 유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박해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이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박해 가운데 있어서 이제 배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해석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보면은 네 가지의 해석의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냐? 과거적 해석이 있어요. 1세기 요한 당시 아시아 교회들의 역사적 상태를 서술한 것이다. 이게 말 그대로 1세기 당시 그러면 AD 100년 이전에 다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아 교회들의 역사적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서술한 것이다. 이게 단점은 뭐냐면은 과거주의는 과거적 해석은 애언적 요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에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새하늘 새 땅에서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 새하늘 새 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단들은 이름을 신천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 아픔, 슬픔, 사망이 없어야 돼. 영생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름만 그렇게 지어놓고 뭐 맨날 전도해라, 뭐 입 맞아야 된다 하면서 계시록 시험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영생하는 새하늘 새 땅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 새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 신천지 말한 것처럼 장막성전이라면, 장막성전이 80년 9월에 없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바다라는 것은 바벨론이고 바벨론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뭐가 나타나요? 그들의 주장은 신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어져. 그런데 기독교, 바다인 기독교가 아직 존재하는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실상을 어떻게 내놓을 겁니까? 그리고 영 거기 나라는, 신천지는 영생하는 나라, 애통과 고통, 슬픔이 없는 영생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뭐 전도의 고통, 뭐 말씀 공부하라는 고통, 곧 그 다음에 끄떡하면 암으로 죽어요. 이런 것이 어떻게 영생의 나라입니까? 그거는 영생의 나라가 아니에요. 가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해석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대한 애언적 고찰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사도시대부터 종말, 적 그리스와 이렇게 바벨론, 이런 어떤 바벨론은 이제 로마 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항상 핍박을 했잖아요. 멸망을 시키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 보면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또 뭐 교황 관련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적 해석이 있습니다. 미래적 해석은 재림 직전과 후에 기록될 일을 기록한다. 재림 직전과 후에 기록할 일, 미래 일쓸 일을 기록한다. 그럼 근거는 뭐냐? 이것은 이제 교부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 견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교회들에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뭐 이렇게 많이 복음주의자들이 이거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내게 알리리라 그랬죠. 그래서 내 본 것은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내 본 건 과거죠. 그 다음 이제 있는 일은 계시록 2장과 3장 편지 사건이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이렇게 미래적 해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상징적 해석은 계시록이 이제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을 상징한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선과 악의 싸움과 심판에 관한 실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돼서 한 가지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도미티안 시대의 배경을 통해서 장례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미래적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소망 미래적 해석도 있을 수 있고 또 계시록의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미래적 해석이 이렇게 견해로 이제 이렇게 한번 포함해서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요한 계시록의 천년설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다시 22장 끝절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것은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하는 책이다.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22장 10절에 보면 봉한 책도 아니고 이미 펼쳐진 책이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22장 10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아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계시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보는 책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시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배경 속에서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계속 나갈 겁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요한 계시록의 천년설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글을 같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자.